think the girls with their nails done now.로이카보입니다. 네, 요즘 제가 실시간 방송을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방금까지 또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이 드디어 도착을 해서 리뷰 영상을 또 바로 찍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이 앞에 있는데요. 바로 다스 GDR15인데 기존의 다스 GDR15와 같지만 다른 바로 그런 녀석입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인데요. 외형은 기존에 출시했던 GDR15 CQB 완성 킵버전과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볼트 캐리어가 스틸 볼트 캐리어가 들어간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 이유가 바로 반동이 더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틸 볼트 캐리어와 기존의 GDR15에 있었던 순정 볼트 캐리어와의 어떤 느낌이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거의 지금 한 달을 기다리셨죠? 한 달 기다려서 받은 물건인데 이 스틸 킷은 제 건 아니고요. 저희 BOB팀 무스님께서 주문하신 다스인데요. 또 흔쾌히 도착하자마자 또 리뷰를 찍어서 올리시라고 또 이렇게 새 제품인데 제가 또 첫 사용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볼 거고요. 좀 지금 저녁 늦게 도착을 했어요. 물건이 저녁 늦게 도착해서 원래는 야외에서 이런 반동 비교나 실제로 제가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들 트레이닝 하면서 기존의 다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밖에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야외에서는 지금 리뷰가 조금 힘들고요. 집단 테스트랑 이런 반동 느낌은 실제 격발을 해보면서 저희 POB 그 사격장 내부에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스 리뷰는 워낙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제 이 다스 도착하고 나서 리뷰를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스틸 볼트 캐리어와 기존에 있던 그 순정 볼트 캐리어가 어떻게 다른 느낌인지 최대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격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저희 BOB 필드에 있는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이고요. 지금 외부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사격장에 왔는데 사격장 내부도 좀 어두워서 지금 영상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이제 일반 노멀 킷이랑 스틸 볼트 킷이랑 해서 비교해서 사격을 해볼 거고요. 지금 이 오늘 그 도착한 스틸 킷이 들어간 스틸 볼트 캐리어가 들어간 이 다스는 지금 이너 바렐은 제 거와 동일한 람다 6.01 이너 바렐과 서스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나머지 코보 고무는 순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트리거는 아직 순정 트리거인데 일단 내부에 집탄 관련된 녀석은 지금 제 거랑 동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탄을 넣고 쏴보면서 반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느낌이랑 그다음에 집탄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기 타겟지 타켓에다가 쏴볼 거고요. 지금 요거 이 레플리카입니다. 레플리카 도트는 아직 무스님 그 이런 외장 옵션들이 없어서 제 걸로 일단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0점 사격을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해줬고요. 한번 네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반동 테스트랑 그 집탄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 반동의 느낌 차이 그러니까 이 스티폴드 캐리어를 적용을 한 이유가 반동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동을 조금 더 이렇게 세게 하기 위해서 스틸 볼트 캐리어가 새로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정말 개인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이 정식 판매가 되기 전에 이런 시연회를 많이 했어요. GBLS에서. 근데 가서 직접 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직접 쏴봤지만,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살짝 더 세졌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나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어요. 이 반동의 느낌이라는 건. 직접 실제로 쏴보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못 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리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제가 찍는 영상 그 다음에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네, 리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느낌만으로는 이 반동의 차이를 정확하게 가늠을 하지 못해서 이거를 수치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엊그저께 저희 팀원 BOB 팀원인 랜들먼님이 잠깐 필드 오셨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지진계 어플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인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요 녀석인데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 민감도를 최대한 줄여놨어요. 잔진동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에 요 그 자이로라고 하나요? 요 움직임을 측정하는 이런 센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요거를 스톡에다가 전기 테이프로 묶어놓고 쏴볼 거고요. 어차피 잔진동은 제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어차피 격발을 할 때 이 강한 반동 요런 충격이 있으면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떠요. 그래서 최고 수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요걸로 제가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 리뷰 찍으면서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아마 수치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네, 제 다스입니다. 제 다스는 순정 볼트 캐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설명드린 핸드폰 어플을 켜놓고 지금 스톡에다가 절연 테이프로 묶어놨는데요. 약간 네,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이 어플이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는 수치상의 이런 진동 강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비교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실까 하고 네, 요 핸드폰을 사용해서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요 이제 핸드폰으로는 이런 반동의 세기를 한번 측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집중해서 타겟을 쏴서 집탄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지금 테스트에 사용하는 비비탄은 GNG 바이오탄입니다. 0.2g 탄이고요. 네. 자, 한 5발, 10발 정도 쏴보겠습니다. 네. 어플을 키고요.
네, 10발 사격했고, 네,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탄은 지금 여기 사로 거리는 10m예요. 10m고요. 타겟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게임 뛰는 거리의 호법이라서 조준을 상당히 위에다가 하고, 네, 여기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다가 하고 했고요. 지금 집탄은 한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더 집중하면 더 잘 쏠 수 있는데, 아무튼 요 정도로 집탄이, 네, 잘 모이죠? 잘 모입니다. 퍼지는 탄 없이. 네, 이랬고, 진동 강도는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최고가 찍히네요. 보시면, 네, 최고가 4.4. 진동의 강도가 4.4로 찍혔습니다. 네, 요게 순정 볼트 캐리어의, 네, 제 거 다 쓰고요. 이제 다음은 드디어, 과연 차이가 있을지. 저도 테스트 안 해봤어요. 지금 바로 찍는 거예요. 이제 이 무스님 거 스틸 볼트 캐리어가 들어간 다스를 한번 사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도착한 스틸 볼트 캐리어가 들어가 있는 GDR15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는 안 쏴봤어요. 아까 작동이 되는지만 테스트만 해보고 쏴봤고, 뭐 전에도 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두 총의 느낌이 다릅니다. 같은 총이지만 느낌이 확실히 더, 이 스틸 볼트 캐리어가 더 찰진 느낌이에요. 근데 뭐 한국의 언어가 정말 애매한 게 많아요. 노랗다 누렇다 하듯이, 찰지다, 뭐 반동이 조금 더 세다, 앞반동이 있다 뒷반동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사격을 해볼 거고요. 이것도 제 거, 이제 전에 노멀 볼트 캐리어가 들어있는 제 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 동일하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정확히 녹음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장전할 때부터 소리가 다릅니다. 확실히 이 스틸이라서 때리는 소리가 더 맑고 경쾌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핸드폰 어플을, 네, 측정이 시작되고 있고요. 자, 한번 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편집하면서 이제 피규어 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데, 제 어깨의 반동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제 머리 위로 기차가 지나다닙니다. 자, 사격해 보겠습니다. 네, 10발 사격했고요. 확실히, 네, 집중해서 쏘기가 좀 힘드네요. 네. 자, 일단 타겟지는 불러놓고요. 일단, 집탄은 이 탄착군만 보세요. 집탄의 결과는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 모였는데요.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게 제 총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 도트의 기준점을 좀 연습을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아직 덜 잡은 게 있어서, 참고만 좀 해주시는데, 얘도 뭐 집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튀는 이유는 반동 때문이에요. 반동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지금 확실히 반동이 더 세니까, 쏘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연습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봐야 되는데 제 총이 아니니까. 네, 일단은 집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 거랑 동일한 람다 6.01 이너바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세팅이라서 요렇고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반동의 느낌의 강도.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캡처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비교를 할 텐데요. 요거는 네, 카메라에서 보시듯이 최고가 4.9입니다 아까 노말이 4.4가 나왔나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동일한 위치에 두고 동일한 파지를 하고 지금 사격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스틸보트킷이 네, 셉니다. 자, 차이점은 지금 이제 아까 볼트캐리어만 빼서 지금 영상을 넣을 건데요. 요렇게 볼트캐리어도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반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무게가 스틸 볼트 캐리어가 더 무겁습니다. 직접 무게를 재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다스 카페에 보니까 무게를 직접 저울에 재주신 분이 있는데 노멀 볼트 캐리어와 이 스틸 볼트 캐리어의 무게 차이가 약 80g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틸 볼트 캐리어가 더 무거워요. 80g. 그래서 아마도 네, 이 반동이 조금 더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약간 이 볼트 캐리어가 이 반동을 만들어내는 주 소스가 이 앞쪽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때리는, 그러니까 노멀은 앞으로 때리는 앞 반동이 좀 느낌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틸 볼트 캐리어는 앞으로 때렸다가 뒤로 오는 이런 반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네. 느낌이 네,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틸 볼트 캐리어가 반동이 더 셉니다. 네.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게 진짜 신총처럼 빵빵빵 오는 건 아닌데요. 확실히 기존의 다스보다는 훨씬 강한 반동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 네, 테스트 결과는 이렇고요. 이제 다시 사무실을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스틸 볼트 캐리어와 노멀 볼트 캐리어의 GDR15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핸드폰 얼풀로 해본 수치지만 훨씬 스틸 볼트가 들어가 있는 GDR15가 더 반동의 이 강도가 더 세요. 그러니까 반동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반동 성애자들이 정말 또 환영할 만한 네, 그런 옵션품으로 또 출시를 했는데 지금 오늘 네, 이 비교 테스트를 해본 무스님의 스틸 볼트 캐리어가 장착된 GDR15 이 CQB 완성 킷인데요. 이거는 스틸 볼트 캐리어 출시 기념으로 30장만 이렇게 완성품으로 노멀 CQB 가격에 판매를 했어요. 30장만 한정으로 판매를 했는데 아마 추후에는 이렇게 이제 스틸 볼트를 옵션으로 처음부터 선택을 해서 아마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해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완성 킷으로는 아직은 구매가 힘드시고요. 스틸 볼트 캐리어만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가격이 좀 비싸졌어요. 아무래도 이 순정 볼트 캐리어가 가격이 얼마였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따로 넣어놓겠습니다. 30 얼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제 스틸 볼트 캐리어는 아무래도 옵션품이니까 50만원대 네, 이것도 정확히 찾아봐서 지금 가격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성킷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해도 이제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냐면 옵션품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반동을 원하시는 다스 유저분들이 지금도 많이 네, 선주문 하셔서 스틸 볼트 캐리어만 또 구매를 하신 분이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또 구매하실 분들도 이왕에 살 거 더 강한 반동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스틸 볼트 캐리어를 선택을 하시면 더 실감나게 네,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이 늦게 지금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건데요. 내일 또 저희
오전에 또 정규전이 있고 오후에는 또 두 건의 예약이 있어서 내일 리뷰를 찍으면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게임 영상도 편집을 해야 돼서 오늘 조금 급하게 찍었지만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핸드폰 어플까지 동원을 해서 한번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스 GDR15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가격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국산 제품이고 국산 제품에 그만큼의 이런 실총의 메커니즘과 그 정도의 가격을 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다스 리뷰를 많이 올리고 이 실시간 방송할 때도 다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많이 하는 이유가 요즘 핫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틸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대요. 정말 반동이 강하니까 거의 GBB 이런 파워가스를 쓰는 그 다음에 좀 강한 반동을 가진 GBB 거의 비슷한 반동이라서 외국분들도 이렇게 네, 반응이 엄청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누가 저기 댓글을 다셨는데 지금 다시 뭐 댓글을 다셨는데 뭐 왜 다스 홍보를 이렇게 하냐 뭐 다스에서 협찬이라도 받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스 저도 제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유명하지도 않는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하는 저에게 뭐 이 총을 공짜로 줄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저도 고민 하다가 큰맘 먹고 구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장률 많은데 왜 다스를 그렇게 막 홍보하냐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다스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건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다스들은 정말 네, 정말 고장 없어요. 주변에 쓰시는 분들도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동건도 고장 나는 거는 일반 전동건도 고장 나는 건 똑같습니다. 다스는 정말 가까운 한국에 AS 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런 고가의 장비를 바로 고칠 수 있는 AS 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네, 그런 전동건이니까요.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요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맛이 들려서 시간 나는 대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으시는 분들 들어와서 영상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내일 구독자 2,000명 이벤트 발표합니다. 생방송으로 공지사항 커뮤니티에 띄워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네, 내일 실시간으로 뵙고요. 다음 리뷰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